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제사장, 예언자, 백성들의 완고함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만나며 고쳐가기를 소망해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묵상하며 올바른 메시지는 혼자만 알고 있는 특별한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걸까요? 예레미야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었던 것일까요? 16절을 새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사형시킬 이유가 없는 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왕국의 고위 관리들은 예레미야를 고소한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예레미야를 사형시킬 명목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장로 몇 명이 백성 앞에서 히스기야 시대 미가의 멸망 예언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재앙을 피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박한 재앙에서 피할 방법을 찾을 때임을 강조합니다. 장로들이 이처럼 말한 이유는 여호야김 왕이 스미야의 아들 우리아의 재앙 예언을 듣고 이집트로 도망간 그를 붙잡아와 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히감의 보호로 그와 같은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예레미야에게서만 선포된 것은 아닙니다. 스미야의 아들 우리아도 재앙을 예언했고 이스라엘 장로들 중 몇 사람도 히스기야 시대를 인용하며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돌이키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 제사장, 거짓 예언자, 그들과 함께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각도의 견해를 짓밟습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동일한 견해를 지지하는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의 소리만 선택해서 듣습니다. 바른 메시지는 어느 한 사람에게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분명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언자 스미야 그리고 장로 몇 사람은 예레미야와 동일한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른 메시지를 어느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가지지 않게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올바른 메시지를 들으며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듣고 따르는 그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바른 메시지는 혼자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또 다른 사람도 가진 생각이자 주제인 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